이게 누구야? 아침부터 같이 잔 사람은 내팽겨치고 유정이 보러 뛰어. 이상하네. 당일 연차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우리 사장님이셨던 것 같은데. 근데 어딘데? 어딘데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? 싫어? 안 알려줄래? 나 아침에 바람 맞은 거 처음이라 아무도 없는 이불을 혼자 덮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 나던데. 안 속네. 그래서 무슨 일인데? 연차에 일을 주는 사장님? 뭐야, 내 얘기가 아니네. 그것도 좀 서운하네. 일반인 기준에선 많지. 사업해서 갚을 거 아니면 꽤 힘들걸? 투자한 것 같진 않았으니까 뭐 운 나쁘면 평생? 운 나쁘면이야, 운 나쁘면. 본인이 얼마나 쓰는지 모르니까. 아버지가 문제가 많아.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. 왜? 궁금해서 전화한 거잖아. 폭력적 성향도 있으니까 가정폭력도 겪어. 그럼 용건 끝났고 전화도 끊으실 건가요? 반차 쓰고 오면 안 돼? 이불이 비어서 허전하네. 진짜? 나 진짜 기다린다. 아, 사장님이 직원을 농락하시네. 막 뭐? 내가 뭐 했더라? 한 게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. 그래서 오실 거야? 아쉬워라. 정보 더 필요하면 연락하고. 그래요, 일 잘하고. 아,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. 사장님이 없어서 허전한 건데. 그 정도는 아니다. 어제 잡아서 알잖아. 그래서 오실 거야?